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완전히 연말이에요. 완전히 연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열심히 촬영을 하다가 잠깐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더니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명없이 이 기능성 깔깔이를 제가 지금 잠깐 빌려 입고 앉았는데. 네.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이거 지금 요거 하나로? 네, 저는 요거 하나 입었는데 세 개 입은 거죠? 네. 아, 티까지 입고. 아, 추워. 진짜 밤을 줘가지고. 이거서 그래요? 아니, 요새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으슬으슬한 이 기운이 이게 확실히 또 오더라고요. 맞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몸에 지금 열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해 지나고 나면은 또 연초 우리 작심삼일 튜토리얼 얘기 계속하면서 뭐 1-4분기는 날려도 된다. 맞아요. 얘기를. 에이, 어차피 막 괜찮다. 구정까진 괜찮아요. 봄까진 괜찮아요. 계약하지 구정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아요. 6월까지 이제 이 소리를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오래 같이 보내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아, 이 튜토리얼만 하다 끝났네, 또 이제. 자, 그렇습니다. 자, 연말 여러분들 의미 있게 뜻깊게 잘 보내시면서 또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하는 게 워낙에 이제 날도 춥고 밖에서 이제 술 취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시면서 감기 어우, 조심하시고 객사 조심하시고 객기 아, 그럼요. 늘 조심하셔야죠. 늘 객사는 늘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몸 잘 챙기시고 연말 연시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비쌌던 485만 원짜리 클래식 기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비싼 500만 원대 539만 원짜리 테일러의 2019 714 진짜 비싸다. 네, 진짜 비싸죠. 리미티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500만 원대 밑에 3-400만 원대 좋은 기타들의 대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이 영역에는 옵션이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하이엔드에 뭐 우리가 양산형 하이엔드로는 사실 테일러 마틴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니까 그 위로는 이제 저기 공방 기타들은 사실 양산 뭐 이렇게 그죠?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영역에다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 정도 가격 말고 이제 3-400만 원대에 그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이엔드인데 가성비 하이엔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 500만 원대라는 이 가격이 이제는 테일러에서도 진짜 지독하게 만들지 않은 면은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딱 좋은 가격대가 됐다. 그래서 퀄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더더더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539만 원 이거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직접 전화 문의를 해 보시면은 뭐 약간 조정이 된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했었던 714CE X브레이싱. X브레이싱 이때는 저희가 애초에 5점 만점일 시기라 꽤 오래전이거든요. 이게 2016년 8월이었는데 그때 명훈 씨는 네, CG의 파운데이션 저는 러츠 한 스푼 첨가 이래서 4.0, 4.0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4.0, 4점대, 5점대 이때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2018년도에 저희가 714C를 V브레이싱으로 다시 처음으로 이제 V클래스 적용을 맞아요. 했을 때 했었는데 이때 명훈 씨가 다시 찾은 럭키 세븐. 저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 말고 714 대천명 이렇게 V브레이싱이다. 아, 이거 좋다. 그래서 9.5, 9.0이라 아주 놀라운 점수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7 시리즈가 그 테일러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3과 7이잖아요. 3은 여기서부터 테일러야 라는 맞아요. 느낌이고 7은 내가 제일 대표야 이런 느낌. 8이랑 9는 이제 애초에 완전히 그냥 저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큰형들. 그죠? 그냥 거기 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7이 그냥 뭔가 딱 가장 그 이제 상병 실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상병 실세 그 말이 딱 맞다.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상말. 딱 상말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가장 좀 의미 있는 앞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17을 한번 했었어요. 717 맞아요. E 모델을 한번 했었는데 요게 와일드 허니버스트 WHB 모델이었는데 요거 9.5 9.5가 나왔네요. 지금 바로 드세요.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62만원에 올해 6월에 했었는데 이거 정말 좋게 나왔어요. 이거 상판이 토리파이드 시트가스 플러스가 나왔는데 빌더스 에디션 이건 좋았어요. 네, 이거 정말 좋았죠. 빌더스 에디션. 그래서 요것도 점수가 아주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7 시리즈는 사실 진짜 실세답게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714C LTD 모델 해볼 건데 이것도 역시나 계속 좋은 그 7의 감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또 올라서 539만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1.98kg로 가볍습니다. 두께 109mm, 구프레 뒷둘레는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상판은 싱커 레드우드가 올라와 있어요. 싱커 레드우드 처음 봐요. 탑에 쓰인 싱커 레드우드는 이제 테일러의 914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아예 하이엔드 모델들 1,000만 원 넘어가는 기타들에서 사용되는 완전히 럭셔리 스펙.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찾아보면은 그냥 일단 이거 붙어있는 기타들 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타들밖에 없어요. 네. 그렇구나. 네, 싱커 레드우드. 그래서 진짜 비싼. 약간 생긴 거는 시더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 결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가장 고급스러운 음향목 중에 하나. 인 싱커 레드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의 인디안 로즈우드 굉장히 색깔이 아주 중후하고 비싼 목재라는 티가 나는 그런 제대로 된 로즈우드야 라는 네. 느낌이죠. 네, 네 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테일러 니켈 튜너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미카르타 웨이브 세들 장착이 진짜 저 웨이브 뭔가 이렇게 모양이 좀 보이나요? 보여요? 세들에? 네, 요렇게 네 그렇습니다. 웨이브 세들 그리고 너트넙이 44.45mm고요.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 V클래스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앤디런드가 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맞아요? 사서 이야기했던 그 V브레이싱 뭐 이게 피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던 그 얘기가 맞아요. 사실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진짜로? 이런 생각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V브레이싱에 대한 그 애착과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이 확실했던 거죠. 지금 이제 나오는 모든 기타들을 다 V브레이싱으로 바꿀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V브레이싱이 적용된 714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 좋아야지. 그럼요. 칠사들 왜 이러지? 진짜 좋네요. 아,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설탕을 설탕을 그냥 슈가 파우더. 완전 이런 느낌. 그 입자가 이렇게 고와.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 스윗해요. 눈송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녹네 그냥 귀가. 녹네 이거. 이거는 진짜 녹는데 사운드가. 와, 이 소리 되게 좋네요. 좋네요. 비싸잖아요. 야, 좋겠지만 좋아야 하지만 그래도 역시 좋네요.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앰프 킨 거 맞죠? 그대로인데? 원래 테일러가 예전에 그러니까 치면은 원래 기타 소리랑 앰프 톤이 많이 달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앰프 톤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1대1 대응인 거는 거의 이 정도까지 1대1 대응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원래 우와. 테일러의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1대1 대응 안 되는 거. 그 소리 그대로 아니야? 거의 그대로인데? 거기서 듣기에도 그러니? 비슷하게 들어가? 그래? 이거 원래 좀 항상 앰프 꽂아놓으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약간 부스트되고 네. 맞아요. 날아가는 특히 엑스브레이싱 때는 메워지고 막 맞아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거는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볼륨 작은 건가? 볼륨이 작아서 그런 건가? 아니네. 아니야. 확실히 그 소리가 있긴 있어요. 그 테일러의 그 미드 하이로 뾰족한 데가 있긴 있어. 근데 좋아요. 안정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야, 이거
진짜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아, 사운드 좋네. 그죠? 아, 스트로크도 좋고. 그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테일러의 기존의 어떤 선입견들을 완전히 좀 없애주는 그런 느낌의 앰프 톤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브이브레이싱으로 오면서 제일 극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엑스브레이싱은 테일러가 뭔가 이제 앰프 톤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 영역에서 조금 좋은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다라는 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뭐 EST에서 ES2로 넘어가는 그 영역에서 바뀐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차피 하이엔드 모델들은 다 계속 ES2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앰프 톤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브레이싱의 변화와 그것들을 맞아요. 이제 좀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게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네. 튀는 게 없고 너무 저희가 좋아요. 400, 500짜리를 하면서 아 이게 앰프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거 되게 실망스럽다. 그렇죠. 늘 여기서 너무 맞아요. 기분 좋았다가 꽃꽂히면은 이게 맞아 항상 거기서 저희가 맨날 어떻게 보면 감점을 했었던 ES3 거였는데 ES3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그쵸.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테일러 기타들 중에 그 이 기본 톤과 앰프 톤의 어떤 그 상성에 있어서는 가장 1대1에 가까운 상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안정감 있는 앰프 톤을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만 비쌉니다. 네, 53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족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드라큘라 인 프렌즈. 드라큘라 인 프렌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표현이 아주 좋죠. 드라큘라 인 프렌즈는 진짜로 그 이 타격에서부터 그 디테일한 그런 사운드들이 잘 나면 잘 날수록 되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곡이라 맞아요. 훨씬 더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앰프톤도 이거랑 딱 1대1 대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앰프톤이랑 거의 밸런스를 비슷하게 잡아놨는데도 상당히 저쪽에서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잘 만든 기타가 확실하다. 그런 다이나믹 것 같아요. 레인지도 아주 표현이 잘 되고 좋은 기타다. 충분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714C LTD가 714와 V브레이싱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테일러가 제자리에 있진 않았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들어요. 저희가 한동안 테일러에 좀 불만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2, 맞아요. 3년 전쯤에 테일러 이대로면 좀 위험하다 맞아요. 계속 그 얘기를 위험하다 그랬어요.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위험하다 예. 그랬었죠. 근데 확실히 브레이싱 마음이 바꾸고 맞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지금은 확실히 미들이 네. 가는 브랜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요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네요. 설득력 있었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아, 사운드 자체가 뭐랄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가 파우더 네.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겨울이니까 Let it snow 드리겠습니다. Let it snow. 알겠습니다. 정말 눈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하늘에서 설탕가루 떨어지는 그런 느낌에, 그렇지. 아, 귀 녹아요.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어, 그 군대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말 같은 기타. 네. 맞아. 저는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브레이싱의 어떤 그런 바뀌는, 거기서부터 브레이싱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브레이싱이 V브레이싱으로 바뀌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의 이 브레이싱이 모든 것을 이렇게 껴안았다라는 느낌으로 Embracing Bracing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만원이요. 점수 드릴게요. 몇대 몇? 와, 이거 이거는 제가 테일러. 웬만하면은 아까 8점으로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가격 때문에. 예. 저도요. 500이 넘어, 이게 약간 심리적인 비싸서.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가격 때문에 9.5는 못 주더라도 9.0은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명호 씨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소리를 생각 자체가. 들으면 9.5인데 빈정상에서 9.0인 거. 그죠? 맞아요. 빈정은 사실 8.5까지 상했는데 차마 소리 때문에 8.5는 못 주겠다 이런 거죠. 네, 거의 똑같이 생각해서 9.0에 도달한 것 똑같을 같아요. 거예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빈정 상한 게 9.0이었던 기타 2019 714C LTD 같이 보셨고요. 네, 이거 539만 원 전화문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좋은 기타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역시 테일러는 테일러네요. 한동안 진짜 이름뿐인, 허울뿐인, 과거의 영광에 계속 묻혀 사는 브랜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었던 시기가 무색할 만큼 맞아요. 너무너무 요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또 쉬는 강자 중에 하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부셔버린 아하. 브랜드, 블루리치입니다. 네, 블루리치. 블루리치의 또 어마어마한 가성비에 200만 원대 후반, 메이드 인 차이나가 200만 원대 후반이야? 야,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블루리치 듣고 생각을 많이들 바꾸고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가성비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에 대한 신기원을 이룩한 브랜드 블루리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